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9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떤 주제들을 살펴왔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난주까지의 살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주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근데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위험한 기도입니다. 위험한 기도. 뭐 기도에도 위험한 기도가 있을까? 있죠.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겁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직역을 하면 헬라 원문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뜻인데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험한 기도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내려져야 되고 내 손으로부터 놔줘야 되고 위험하지 않아요? 이 간청 선뜻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결코 우리 생활을 또 우리 전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에는 첫 번째로 어떤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면 질문합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원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해 있다는 뜻입니까? 전혀 반해 있다는 뜻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혀 반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해 있질 않아요.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말이 갖는 전제는 즉 이 땅의 상태는 그렇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이 무질서와 결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우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집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지면서 분리가 되면서 찾아온 첫 번째 현상이 뭐죠? 그때부터 아담적 실존의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고 살인이 일어나고 착취가 벌어지면서 이 땅의 질서가 다 무너지면서 혹독한 결핍이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형의 그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와 분리되죠. 근데 이 아들의 의도는
이방 땅으로까지 넘어간 걸로 보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음으로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찾아온 게 뭐죠? 결핍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까지는 먹고 살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유한한 자본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자본은 한계가 있는 자본이에요. 그 둘째 아들의 처지는 마치 이런 것 같죠. 땅에서 뿌리 뽑혀진 나무와 같아요. 자, 땅에서 뿌리 뽑혀진 나무는 살은 나물까요? 죽은 나물까요? 죽은 나무죠. 그런데 당장은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자양분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푸른 빛깔도 유지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 분량이 마름하면 그 나무는 시들고 비틀어져서 죽어버려요. 이것이 아담적 실존의 결핍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길고 먼 여정이 성경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겐 결핍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뭘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렇게 까닭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비틀려진 원리와 가치와 질서 속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에게 어느 날 임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원리를 좇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가치와 원리와 질서는 안 맞죠. 이게 우리에게 뭘로 오죠? 부대낌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편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을 띄워주세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이 지금 이 땅에 무너지고 어그러진 세상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실제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문법적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 문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루어지다.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 머리 쥐가 나더라도 그냥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인칭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잡한 거 다 떼고 본론만 얘기합시다.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데만 기억을 해두세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실천적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왜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졌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실천적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서 들으실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라면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대신 질문을 할게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면 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혼자 하시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왜 우리로 하여금 간청이라는 형태를 가르쳐주셨을까?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대요. 소원이라는 건 뭐죠? 기쁨을 향하여 강렬하게 바라는 열망을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죠? 어디 정말 황홀한 것을 봤어요? 또는 기맥힌 음식을 먹어봤어요? 또 기가 막힌 경험을 해봤어요.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아, 이거 조금 누구에게 좀 같이 먹었으면. 그런 기가 막힌 음식 먹으면서 아, 이건 아무도 알면 안 될 텐데. 이러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 기가 막힌 황홀한 해 떨어지는 낙조를 봤는데 야, 이거 아무도 보면 안 될 텐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어딘가 멋진 기맥힌 일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만나면 반드시 마음의 한켠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선교나 또는 여름에 수련회를 준비할 때 교회 이렇게 보면 이방저방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막 준비들을 해요. 참 이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먹는 건 열을 갖다 놓고 먹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걸 누가 낭비라고 합니까? 그걸 낭비라 그러는 건 아니죠.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혼자서도 그냥 한 시간 집중하면 후다닥 끝낼 일을 갖다가 더 카톡에 찍어가지고 시간 있냐고 물어보고 자매를 불러내고 형제를 불러내요.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썸 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같이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질질 흘리고 늘 빵꾸나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계산의 논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10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100명이 들러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기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럽고 복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헌금 안 내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왜 못하세요? 그런데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로 초대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비껴갈 수 없는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로 만나야 될까요? 아버지요. 우리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아버지라는 존재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아버지에게 자녀가 되어 있는가. 그 위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되어 있는가. 나아가서 여기에는 또 하나의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간청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요구하고 가르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 이걸 기도라는 형태를 통해 가르쳤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적 신비가 있어요. 두 케이스만 예를 드릴게요. 열왕기상에 보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하나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그 말은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회복하리라. 또 하나의 경우 예레미야로 넘어가면 히브리인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 년 동안 끌려가죠? 70년. 그런데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올 것을 수많은 예언의 글들과 예언을 통해서 세 살 먹은 애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 전제 조건이 뭐죠? 내게 부르짖어야 돌아오게 할 것이라. 개중에는 100% 기도했다고 보질 않아요.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70년을 무턱대고 기다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왜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양극단이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그 결과를 받은 자와 기도 없이 결과를 받은 자의 큰 차이가 뭘까요? 기도해서 그 결과를 받은 자는 이 결과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결과를 받은 자는 어쩌다 된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부여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손길과 그 전지전능한 역사를 경험한 자가 더 부여해진 거죠. 우리 백날 만나도 친해지지 않는 것은 거기에 뭐가 쌓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연과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미주알 고주알 나눌 수 있는 사연과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한 자는 알아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과물인 걸 알아요. 이 사람에게는 눈금이 생긴 거죠. 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이 사람은 그 눈금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생긴 거예요. 표면적 결과는 똑같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간청하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로 확인시키는 겁니다. 네가 자녀다! 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자녀가 됨으로써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전체에 걸쳐지는 것은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키 작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보란듯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삭개오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나무 꼭대기였어요. 그것이 어쩌면 삭개오가 평생을 살았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밟고 올라서고 올라가고 기자가 볼 수 없으니 나무를 탔겠죠. 어쩌면 그것이 그가 살아냈던 고독하고 고단한 삶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순간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그리고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내려와라. 내려와라. 더 이상 네가 그렇게 고독하게 고단하게 살 필요가 없단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즐거이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물질적인 배상까지를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란 뭐죠? 정권 교체라 그랬어요.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이 간청은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내 삶의 모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거칠고 험한 길을 가라 할 때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결단까지를 요구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첫째는 그 행동적 실천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그 즐거움에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내용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이 오늘 본론견 결론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여기 잡술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얘기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양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양식.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양식의 정의는 뭡니까? 양식의 정의라는 것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의 정의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골프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제가 부산에 어느 장로님 그 자제댁에 초대를 받아서 신방을 갔는데 대게를 한 솥 쪄왔어요. 대게. 그 대게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골프 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니요. 그랬더니 이분이 흥분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젓가락을 들더니 아니 세상에 골프를 왜 안 칩니까? 그러면서 그 쪄놓은 맛있는 대게를 앞에 두고 먹지도 못하고 골프 강의를 한 15분을 해요. 15분. 네? 자세를 이렇게 하고 머리를 뭐 들면 안 되고 뭐 골프 특강이 벌어진 겁니다. 그분은 하여간 골프가 양식이에요. 대게가 양식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래서 자기 양식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되는 게 있어요. 돌이 양식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그게 예수님에겐 힘이에요. 더 궁금해지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바치거라. 헤어져 출소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힘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대요. 희어졌다는 말은 이미 농사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하면 되죠? 뭐가 남은 겁니까?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남만 갖다 대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요? 여기 우리가 심고 뿌리고 거두고 그럴 과정이 없어요. 그냥 희어져 추수하게 돼 남만 갖다 대면 돼요. 자, 요즘 인구 절벽이다. 인구가 준다. 고로 전도할 대상도 준다. 성도도 준다. 이 사회현상의 스케치와 사회현상의 통계 수치로 교회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누구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사회현상과 통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지구촌 곳곳에 국내 안팎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 배불리 먹고는 살게 되었지만 그 영혼의 허기, 공허함, 삽교 같은 인류의 유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은 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가슴에 감추어진 눈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요. 이게 누구의 시선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는 지구촌 곳곳에 국내 안팎에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찾아가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격렬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앞에 다가온 독배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죠. 부활 승천하시어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뭘 부탁하셨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특세의 주제가 뭡니까? 땅끝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땅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같은 광경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역사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 3.1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 앞에 즐거이 삭개오처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3주가 될 수 있기를, 또 새로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